오늘 김치도 같이 먹을 거니까 일단 소스는 다 넣지 않고 요만큼 넣어볼게요. 오늘 제가 메이크업한 건데 마음에 드시나 봐요? 짜장면을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. 저는 짬뽕도 맛있고 짜장면도 맛있고. 아, 그래서 항상 중국집에 주문할 때 너무 고민돼요. 짬뽕 먹을까, 짜장 먹을까? 항상 고민되잖아요. 짜장면은 또 짜장면만의 그 맛이 있고, 짬뽕은 또그 호로록 하는 맛과 칼칼한 맛과 그 국물, 뭐, 해산물의 맛. 그런 맛이 있죠. 우와, 많네요. 아, 이게 뭐가 많아요? 전혀 없습니다. 짠! 자, 그럼 제가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 맛은 뭐,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맛. 와, 짜장면 오랜만에 먹는데, 특히 간짜장은 오랜만에 먹거든요. 맛있습니다. 역시 이게 참, 이 짜장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행복을 잃었을 거예요. 간짜장인데 계란이 없다. 계란 후라이에 올라가면 더 완벽할 텐데, 그쵸? 아, 이 뭔가 이목 막히는 듯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겉절이가 아주 지금 딱 맛이 있을 때네요. 한국 사람은 역시 김치가. 어떤 느낌이냐면, 짜파게티 먹을 때 김치랑 먹는 느낌이에요. 왜 우리 짜파게티 먹을 때 김치 먹잖아요. 가위를 한번 자르고 싶다. 불어가지고. 이건 겉절이 김치예요. 겉절이 김치가 요즘 좋아져. 예전에는 딱 익은 김치를 좋아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겉절이 김치가 더 좋아요. 이거 봐, 하나도 안 짜고 신선한 배추랑 같이 배추를 살짝 이렇게 무친 만한 정도? 갓 김장한 거.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, 단무지보다. 아니, 이게 짜장면이 불어가지고. 잠깐만.
이해야. 짜장면 좀더그좀더 이렇게 안단테 뭐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순 없나?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서 와야 되나? 곱빼기 시키셨군요. 당연하죠. 중국집은 무조건 곱빼기죠. 좀 되게 호로록 넘어가는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. 면이 불었지만 맛은 있어요. 이건 그냥 먹어도 될것 같고. 쭉쭉 치셔야 제맛이지. 좀 길쭉길쭉해야 이게 또 김치가 이렇게 찢어먹는 이유가 왜냐면 그냥 자르면 이파리 부분은 이파리 부분, 여기 그 줄기 부분 줄기 부분 이렇게 찢으면 이 줄기 부분부터 이파리 부분까지 있어서 이 씹는 식감과 간이 딱 적당하게 되거든.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. 이렇게 찢어 먹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. 저는 불은 면 좋아해요. 저도 불은 면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젓가락질이 좀 무거워요. 다 좋은데 이제 늙으니까 손이 힘도 떨어지는지. 너무 행복해. 서울에는 24시간 짜장면 집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밤에도 먹을 수 있고. 이것밖에 없는데, 이제? 그냥 꽃배기가 원래 이만큼밖에 안 오나요? 설마 이거 짜장면 무전가요? 아닌데? 파예요, 파. 양이 볼수 없어요. 왜 곱빼기 시켰는데 보통 같은 곱빼기가 맞지?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. 집에 밥이 있나? 아, 맛있다. 이것밖에 없어요, 이게. 저번에 나눠 먹어야 돼. 배고픈데?
흰 티를 입었지만 하나도 튀지 않았어요. 이것도 한번. 밥을 시킬 걸, 공깃밥. 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허전하다. 너무 빨리 먹어버렸는데. 대도님이랑 짜장면 용기가 다르네요. 얘는 꽃배기고 대도님 보통이니까. 근데 별 차이도 안 나요. 잠시만요. 제가 밥이 있는지 보고 올게요. 아, 집에 여러분 밥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조금 수박을 가져와 봤는데. 이 작은 수박은 맛이 있을까요? 어? 생각보다, 오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오, 왜 이렇게 맛있지? 오늘은 수박 씨를 뱉어서 먹을 거예요. 씨가 많으면 당도가 높다 그랬어요. 아니 근데 저는 작은 수박이라서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? 이 퍼먹기도 좋고 딱 혼자서 퍼먹기 좋잖아. 수박을 배웠나? 집에 지금 해놓은 밥이 없어서 짜장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이 없어. 햇반도 다 먹었어요. 대신에 씨가 많다. 이 수박은 씨 다 먹으면 씨 때문에 배부를 거야. 오늘 너무 귀엽다. 이거 수박 너무 귀엽죠? 앙증맞은 수박이랑. 그 심지어 맛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어요. 냉장고에 있어서 시원하다. 아, 수박 미스트가 튀네요. 노란 수박 맛있어요? 노란 수박 맛 궁금하잖아? 여기는 설탕 안 넣어도 돼요, 진짜. 너무 달아서. 우와. 설탕이 필요 없는 수박이다. 와, 씨가. 여러분, 여기 씨 봐라. 씨를 뱉어먹기도 하고 삼켜먹기도 하고 씹어먹기도 하는데 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먹어요. 근데 오늘은 씨를 먹고 싶지 않아.
근데 이거 마법이네. 먹어도 먹어도 배는 안 부르네. 저희 수박을 먹을수록 짜장면이 소화되는 기분이에요. 원래 배가 불러줘야 정상 아닌가? 이걸 왜 먹는데 소화가 되는 기분이지? 소화제인가? 신기한 수박이네요. 그러게요. 와, 이거 뭐 가스 활명수 수준입니다. 거의 다 파먹었어. 이게 다른 수박들은 아우 막 수박 리스트가 계속 파도가 치는 기분이에요. 아, 너무 많이 튀어. 수분이 아주 그냥 촉촉한 수박이네.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만든 수박 주스. 짜잔! 맛있겠죠? 씨가 좀 많지만. 자, 씨 뱉을 준비. 와, 진짜 수박 국물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좋다. 하지만 저에겐 뚜껑이 있답니다. 화채 먹기도 좋고. 이 수박 한 통에 얼마일까요? 한잔할까? 잠깐만. 우리 오늘 실감한 걸 축하하는 수박주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자네, 오늘 수고했네. 검색하느라고 아주 수고했네. 한잔하지. 짠! 원샷이네. 이건 버릴 것도 없다. 짠! 작은 귀여운 접시가 만들어졌어요. 저거는 버리기 전에 사진 찍고 버려야 될 듯. 그냥 버리 아까워. 왜 아까워요? 뭐가 아까워요? 오늘 게임하시나요? 네, 오늘 심즈하는 날이잖아요. 심즈를 해봅시다.